네. 좀 더 더 나은 그라운드 기술로 승부를 봤으면 하는 바람이고요. 특히 그라운드 기술 자체는 유도에서 또 합기도나 이런 데서 상당히 많이 쓰는 기술들이죠. 네. 체중 70kg 고량파 팀 소속 나의찬. 자, 먼저 청코너의 남희철 선수가 소개가 됐습니다. 청코너 신장 174cm 체중 67kg 인천 대우학기도 소속 최영광. 자, 이어서 홍코너의 최영광 선수, 코리안 탑팀과 인천 대호합기도 간의 대결. 앞서 방송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이 챌린지 매치가 한 번 더 있었는데요. 네. 그 경기에서는 코리안 탑팀의 승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. 그렇죠. 위승배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고요. 네. 하지만 오늘 코리안 탑팀 바로 이제 상대인 이제 최영광 선수 이외에 또 전충일 선수가 웰터급에 또 진출을 해 있거든요. 네. 잘못하면 남희철 선수가 이기더라도 결승에서 또 이제 대우합기도에 전충일 선수와 싸울 만한 그런 가능성도 오늘 분명히 있습니다. 네, 웰터급의 양대 산맥으로 두 이 체육관이 자리를 잡아가는 네. 그런 모습인데요. 자, 1라운드 경기 시작됐습니다. 먼저 나가서 남희철, 라이트 윗 점핑. 자, 뒤로 물러납니다만 허리자 코버팀입니다. 최영광, 자, 테이크다운 시키나요? 자, 자, 니킥! 니킥을 주고받고 있는 양 선수. 남희철 선수의 네. 초반 도발이 상당히 좋았습니다. 그렇습니다. 바로 이제 최영광 선수가 테이크다운으로 이제 카운터를 하고 있는데요. 네. 최영광 선수가 아마레스로 출신인 것 같은데. 라이트 하면, 네. 라이트 들어갑니다. 자, 여기서 경기 종료가 됩니다. 자, 너무나 빠른 시간 안에 마무리를 짓는 남희철. 자, 이번 이 모습, 이 멋진 승리. 타격이 일단 이 KO를 이끌어냈습니다만 네. 그 이전에 이제 승리를 가능하게 했던 것은 아마레슬러 출신의 최영광 선수의 테이크다운을 남희철 선수가 막아냈거든요. 그만큼 이제 코리안 탑팀에서 굉장히 많은 조련을 받았다는 얘기죠. 네. 자, 남희철 선수가 등장을 할 때는 상당히 느릿느릿 등장을 하면서 기도하는 네. 모습까지 보여줬는데 링 위에서 공이 울리자마자 그야말로 이 야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경기를 빠른 시간 안에 마무리를 짓고 말았습니다. 자,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? 네, 뭐 수시간에 경기가 끝나기 때문에 역시 이종격 TV는 이 타격 면에서 월등히 우리 남희철 선수가 뛰어난 것 같고 네. 지금 그 최영광 선수는 그 잠시 그라운드 기술 쪽으로 유도를 하려다가 카운트를 맞은 것 같습니다. 네, 그 허리를 잡고 니킥으로 응수를 하면서 만약에 테이크다운을 성공했다면 그라운드에 갔을 때 최영광 선수의 반격이 또 나올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네, 남희철 선수가 그 여지를 남겨놓지 않는 그 어퍼컷 한 방 라이트 네. 펀치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. 자, 라이트 스트레이트 연타 들어가죠. 자, 그리고 너무 빨리 끝났어요 경기가. 남희철 선수는 체력을 잔뜩 이제 비축을 할 수 있게 됐죠. 네. 자, 결승에서 더욱더 유리한 위치에서 경기를 펼칠 수